인사해야지, 자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나는 토스트. 이 양반은 라면. 그렇게 하려고요. 예. 왜냐하면 토스트는요, 제가 어저께 이 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만든 잼으로 먹어보려고요. 아니, 말은 안 하고 조금 보슬비가 오거든요. 예. 밖에 보슬비 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딸기잼. 제가 만들었어요. 예. 직접 만든 딸기잼. 그저께 만들었어. 그저께 왜 지금 우리가 후식으로 딸기잼 먹었잖아요. 그거 좀 남아갖고요. 예, 오이정님 어서 오세요.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요즘 매일 하고 있어요. 예. 직접 만든 딸기잼하고 이게 마가린 넣어가지고 이제 토스트 빵에다가 이제 묻혀가지고 좀 발라가지고 이제 딸기잼 먹고 좀 라면 끓여가지고는 먹을 거거든요. 라면은 이 양반이 먹고 잼은 내가 먹고요. 예, 반갑습니다. 딸기잼 직접 만들었어요. 예. 아이고, 이또 5,9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잼 진짜 만들었고, 라면이요. 오늘 안성탕면 먹으려고요. 예, 안성탕면 사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반갑습니다. 딸기잼이요. 딸기잼은 간단하더라고요. 예, 딸기를 좀 끓는 물에 딸기를 넣고 물 조금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딸기를 으깨요. 예, 으깨가지고 계속 이렇게 끓이면은 물이 이제 쫄아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딸기잼이 완성되더라고요. 예. 설탕 좀 넣고.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 빨리 아, 하려면요.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빨리 하려면요. 믹서기에다 갈면 돼요. 예. 어서 오세요. 딸기는 믹서기에다 갈면 돼요. 빨리 하려면은. 아이고, 예, 리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버터 발라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제가 같아요.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예,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 이 버터 바르면 맛있거든. 발랐잖아요. 예, 아이고, 버터 바르니까 향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딸기잼 바르면 더 맛있거든요. 아,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하나만 더 해요. 예, 빵이 촉촉해요. 예. 자기 이거 좀 봐봐. 구도가 어서 와라. 자기 라면 물 했어? 물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물 해야지. 아니, 물물 내가 가져올게 내가. 이거 그래. 안 줘. 세개 끓이려고 그랬는데 두 개만 끓이려고요. 예, 두개 끓이고 밥 말아 먹으려고요. 예, 밥 말아 먹으니까 요거는 저번에 그 맛살 사가지고 남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라면에다 같이 넣어서 먹으려고 이 맛살. 이거 맛살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라면은 뭐 이거 안성탕면 사왔어요. 예, 오늘 안성탕면 먹으려고. 밖에 비가 이제 촉촉하게 이제 많이 안 오고 보슬비가 살짝 오는데 또이 날씨에는 이제 또 라면 또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또. 예, 아, 좋잖아요 라면. 맛있잖아요. 요거 좀 넓혀봐. 내가 넣어줄게. 이제 토스트에다가 잼을 발라가지고 이제 먹으려고요. 예. 직접 이제 만든 토스트라서 더 맛있거든요. 예, 맛살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예. 자기야, 잘라갖고. 잘라가지고, 발라서 잘라도 되는데. 아니, 잘라가지고. 잘라갖고, 나눠줘.
아니 좀 열어 정말. 손님이 끓어가지고. 이것도 열어줘. 같이 먹어야지. 준비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내가 이거 만든 잼이니까 한번 먹어봐봐. 라면 먹고 나서. 아니 맛 좀 한번 봐봐. 조금만. 오, 너무 많이 줬다. 조금만 줘. 아, 조금하잖아. 아니. 나 라면 먹고 먹어. 라면 먹기 전에 먹으면 라면 맛이 없는데. 맛 한번 봐봐. 아니 내가 어떻게 잘 됐나 맛 한번 맛 좀 볼게. 이렇게 해갖고 쏙 들어. 요거 이제 우리 집사람 직접 만든 거거든요. 아, 먹어볼게요. 맛있다. 잼이 어때? 잼 잘 됐어. 잘 됐어. 딸기 잼이 진짜 잘 됐어요. 딸기 잼 직접 만든 건데 아 진짜 잘 됐어요. 예. 야. 잼 빨랑 만들려면요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요. 저게 딸기를. 그러면 빨리 젓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아, 예, 농도가 진짜 잘 맞춰졌어요. 예, 네. 처음에는 센 불로 하다가 나중에는 불을 줄이면 돼요. 끓을 때 설탕 넣으면 되고. 아, 농도가 너무 좋아요. 알맞게. 알맞게 됐어. 딱 넣어가지고. 네, 내가 그릇하고 김치 가져올게. 젓가락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아, 간이 딱, 예. 딸기가 아주 간이 딱 맞아요. 예. 농도가 정말로 이 딸기 잼이 잘 돼가지고, 딸기 잼에 설탕을 좀 들어가거든요. 설탕 조화가 정말 잘 맞았어요. 또, 팔팔 끓이면은 물을 좀 넣고 살살 이제 젓는데, 팔팔 끓이면은 이제 물이 날아가거든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딸기 잼만 남아요. 예. 딸기 잼만 딱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원액이죠. 이거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는. 이제 끈다. 이제 라면을 이제 한번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또 라면이. 아, 오늘 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맛있겠네요. 계란 안 가져갔어. 내가 풀어가서. 스프도 넣고. 물이 딱 맞는 것 같다. 두 개는 물이 딱 맞네. 그렇죠. 내가 버릴게 좀. 그것도 좀. 우리 계란 넣어가지고 버려야 돼. 계란 깨가지고. 원래 비 오는 날에는 라면이나 이제 뭐 전 만들어 가지고 부침개나 전 만들어 먹으면 좋잖아요. 요거는 네 맞아요. 계란하고 저도 계란 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에 요거로 이제 맛살 남은 맛살이거든요. 맛살을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맛살. 자기야 파 조금 넣어야지. 파? 파 넣어. 파도 파 넣어야지. 조금 넣어야지. 예, 네, 라면 두 봉이요. 라면 먹으면 한 세 봉, 네 봉도 먹어요. 예. 근데 이게 밥 말아 먹으려고 라면 두 봉 먹은 거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맛살도 녹아진 먹으면 맛있거든요. 맛살, 뭐, 오뎅,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맛있어요, 누구야. 아, 스낵면도 맛있구나. 맛살이 한 다섯 개, 여섯 개 있는데. 그 여섯 개 다 넣어가지고 먹을게요. 예. 이게 저번에 먹다가 남은 거거든요. 남은 거 요거 이제 마저 먹으려고. 그래, 구독아. 그래. 아이, 고맙다. 예, 됐고. 지금 녹은데 파 좀 넣고요. 예, 파하고 녹으면 더 맛있거든요. 파 좀 집어넣고 계란도 좀 넣고요.
아, 이래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맛있거든요, 이래 먹으면. 계란을 풀어도 되는데, 계란을 안 풀어도 돼요, 예. 계란을 너무 시작거리면은, 계란이 풀어지기 때문에, 계란은 이렇게 라면만 살짝 시작거리면 계란이 금방 있거든요. 근데 딱 하면 더 맛있어요. 계란이 딱 동그랗게. 아, 맛있겠다. 돼가지고, 맛있어. 물이 딱 맞네. 물이 딱 맞네.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요. 아. 안성탕면이 면이 맛있어. 맛있어, 안성탕면. 저기 라면 좀 먹어. 나는 이렇게만큼 국물만. 아니요, 물이 딱 물 조절이 딱 맞아요. 물 조절이 딱 맞아요. 예. 아, 예, 뮤지정님 어서 오세요. 예, 예, 두 개 끓였어요. 예, 두 개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됐다. 아, 아니야, 좀 더 익어야 돼. 밥을 좀 말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라면 먹고 나서 국물에다가. 자기야. 응. 안성탕면은 됐어. 먹으면서 이게 퍼져. 자기야. 안성탕면은. 됐어. 꼬들꼬들한데. 됐고. 다 됐어요, 라면. 금방 되려요, 라면이. 됐어. 먹겠습니다. 막 덥다, 야. 덥지? 날이 더워, 엉거리. 아, 맛있겠다. 아까 그 오양맛살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오, 와, 뭐 죽이네. 야, 맛있겠네. 국물 해가지고 라면 너무 많이 퍼네. 라면 조금 조금씩 퍼갖고 먹어야 되는 건데 라면은 조금 조금씩 퍼서 됐다. 됐어, 가져가. 라면을 안 뽀개서 넣어도 돼요. 예, 안 뽀개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넣어도 되거든요. 어, 국물 넣어야지 자기. 아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라면. 아, 맛있다. 야, 맛있네요. 이거 딸기잼 먹던 거. 딸기잼 잘 됐다. 잘 됐어. 그렇게 많이 안 나. 안성탕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안성 라면 집에서 끓여 먹으면 맛있거든요. 어우, 맛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비 오는 날에 먹으면 더 맛있죠. 아이고, 우리 신이 S님 또 고맙습니다. 맛있지? 맛살 있는 거 이거 다 넣은 거거든. 6개 있더라고. 자기야, 맛살 넣으니까 맛있네. 맛있어. 그 남는 거 이렇게 넣어야 돼. 아, 좋다.
맛있다. 짬이 난다 벌써. 제가 문을 살짝 열어놓을까? 좋은데? 아까 토스트 할 때 좀 열어놨어야 하는 건데. 바람이 조금 전에 퐁퐁 하더니 이제 좀 잔 것 같은데. 더워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예, 남이 뜨거워가지고. 아아아, 이거 나도 자자. 댓글 이제는 안 볼래. 봐봤자 그게 그것이. 어우, 진짜 이거 맛있네요. 나는 오랜만에 먹을 맛이네. 나는 어릴 때, 그 시절에는 삼양라면이거든. 밥 안 먹고 맨날 1년 12달 삼양라면만 먹었어. 삼양라면 맛있어. 어릴 때. 맛있어. 내 10대 때 삼양라면 나왔잖아.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그 정도로 밥은 조금 먹고 맨날 라면만 먹었어. 그래, 너무 많이 먹어 질려갖고 라면 잘 안 먹는 거. 이 라면이 60년대에 나왔어. 아, 맛있네요. 아. 잘은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60년도에 나왔어. 옛날에는 이제 오양맛살 이런 게 다 고급이지 뭐. 근데 이게 안성탕면을 왜 내가 먹냐면 이 안성탕면 면이 있잖아. 면이 있잖아. 단란면은 팍 끓이면 나물 칵 퍼지잖아. 이거는 빨리 안 퍼지잖아. 그러면 삼양라면이 라면 원조인가? 거의 원조죠, 거의. 삼양라면 다음에 농심라면. 농심. 야, 덥다. 가진 뜨거운 거 먹으면 땀 흘리잖아. 국물에서 밥 말아 먹어 바꿔줄게. 어우,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습니다. 난 아까 밥 먹었지만 자기는 안 먹었잖아. 밥 잘 갖다 왔네, 적당하게. 자기 라면 더 먹어. 아니, 안 먹어. 난 됐어. 토스트 먹어야지. 와, 이게 계란을 넣어가지고 와, 국물이 아주 그냥 더 맛있네요. 진해가지고 계란이 으깨져가지고 더 맛있어요.
자기는 이상하게 뜨거운 것만 먹으면 자기는 땀흘리 돼. 땀이 나더라고. 그 체질이야. 체질이야. 뜨거운 것만 먹으면 뜨거운 거하고 거. 매운 거. 아, 뜨거운 거하고 매운 거. 뜨거운 거하고 매운 거 매운 것만 먹으면 땀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체질인 것 같아요. 전에는 땀이 안 났거든요. 땀이 거의 안 났는데 체질이 바뀐 다음부터 뜨거운 거 먹어도 땀이 나더라고요. 더 줄까 국물? 난 다 먹었어. 토스트도 먹으려고. 그럼 반말은 먹어. 아, 건더기 먹어야 되거든. 왜냐 국물이 딱 많거든. 아우 좋아. 아니야 지금 안 줘도 돼. 아니 내가 땀 닦아줄게. 왜냐면 이게 네프킨이 딱 좋아. 네프킨이 땀 닦는 데는 얼굴에 묻지도 않고. 네프킨이 얼굴에 묻지도 않고 딱 좋다고. 화장지는 얼굴에 묻어. 그런데 이건 그게 그게 안 되니까는. 화장지는 얼굴에 묻어. 나는 다리가 잘 끓었네. 간이 딱 맞네. 물을 조절을 잘해갖고.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아까 보슬비가 조금 왔거든요. 비는 많이 안 오고 보슬비만 조금 왔어요. 예. 또 이런 우중충한 이런 날씨에 또 라면에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밥 말아 먹으려고요. 저는 라면 다 먹고 토스트도 먹을게. 우유에서 자기도 토스트 먹었대. 우유 있어. 나는 좀 이따가 후식으로 과자 먹으려고. 오늘 그 후식으로 과자를 좀 사왔거든요. 네, 과자 먹으려고요. 아, 이게 앞에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구나. 다 먹었대. 그럼 이거 치울까? 야, 역시 라면에다가는 밥을 말아 먹어야 진리예요. 아, 진짜로. 그럼. 여 문쪽 열어놓고 해, 더운데. 더워가지고. 아, 무슨 과자 좋아하냐고요? 오늘 내가 후식이 있잖아요. 과자 먹자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 사왔어요. 쪼리뽕. 저는 오감자도 좋아하고. 쪼리뽕하고 스코 그거 뭐지? 허니 버터칩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게 맛있더라고요. 크래커하고 사왔어요. 오레오 과자하고 허니 버터칩하고 그런 거 사왔어요. 내가 그런 과자 잘 먹어갖고. 맛있다. 맛있네. 자기 먹고는 뭐하다. 아이고, 신은정님 어서오세요. 맛있지. 아까 내가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아, 그냥 맛있더라고요. 예, 네, 가다 맛있는 거 사왔어요 오늘. 예. 네. 맨날 과일만 먹다가요. 과자 먹고 싶어. 아, 잼이요.
예, 직접 만든 거예요, 집에서. 내가 만들었다. 예. 저번에 우리 딸기 사온 거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먹고 남은 거를 그 이제 딸기잼을 만든 거거든요. 확실히 잼으로 만들어 보니까 훨씬 맛있네요. 솔직히 진짜로 마트에 파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맛있어요. 맞아요. 믹서에다가 딸기를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물 조금 넣고 끓인 다음에 설탕 조금 넣고 하면 돼요. 딸기 이거 으깨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는 으깼다. 늦었다. 물을 조금 넣고 팔팔 끓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을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설탕 넣고 이제 더 끓여내면은 물이 이제 졸아들면은 이제 딸기 잼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래 보면 감이 와요. 나도 처음 해봤어요. 이게 보면 감이 와요. 그 전에 누가 한 거 보고 처음 했어. 오, 잘 먹었다. 치워. 내가 줄게.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